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아, 오늘 같이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완전 아트 릴레이입니다, 지금. 트위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크림 수프 1002번 이용해가지고. 전체 도포를 해요. 진짜 빨리 되죠? 지금 팁 하는 거라서 되게 금방 빨리 큐어를 했어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자, 색깔이 필요한 아이들이 요러합니다. 짠, 아이고, 짠. 이렇게 있어요. 차례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틴트 273번 이용해서, 아니에요. 요렇게 해요. 순서 요렇게 해요. 죄송해요. 212번 이용해서 트위드 한번 들어갈 거예요. 롱라이너 이용해가지고, 십자 그려주고, 통대리니까 번지는 거 거의 없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원래 십자 조금씩 그리면서 하시잖아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쁘게 완성이 돼요. 이제 진짜 실을 이렇게 이은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 밑에 가슬가슬한 느낌의 윈터벨이 있어줘가지고 훨씬 더 니트 같은, 트위드 같은 느낌을 더 많이 완성시켜줘요.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 할게요. 이거 옆에 붙여놔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73번 이용해가지고 가운데에 약간 빨간 느낌. 너무 얇지 않게. 트위드는 손님들이 약간 울록불록하게 해줬을 때 훨씬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 트위드 색깔을 고객님한테 했는데 사진에 안 담겨요. 별로 안 이쁘게 나와. 그래서 동영상을 찍으면 좀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트위드 느낌을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90번, 포니 90번을 이용해서
선이 되게 깨끗한 것도 있고, 좀 찌글찌글한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이렇게 자꾸 섞여 있어줘야지 트위드가 훨씬 이쁘게 완성이 돼요. 너무 얇은 선만 있거나 아니면 너무 직선으로 똑바르게만 정직하게만 그려놔줘 버리면은 트위드가 그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트위드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으니까 되게 빠르게 할수 있는 아트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실처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콩콩콩 찍어주는 느낌. 이런 느낌을 찍어서 이렇게 약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큐어할게요. 그러고 나서 스무디를 발라주셔도 되고요, 중간에. 아니면 바르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스무디를 발라서 안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스펀지를 이용해서 얘를 약간 파우더만 남을 수 있게 걷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할게요. 그러고 나서 우리 요 2번, 포니 2번 이용해가지고 이런 게 사실 병젤로는 될수 없는 아트라서 통젤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선이 좀 이쁘게 그려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거기에다가 나중에 금색 라인이랑 뭐 이렇게 들어갈 거라서 그럴 때 조금씩 숨겨주시면 돼요. 라인을. 그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스무디를 발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잘 숨어요, 얘가. 자, 그리고 앞전에 봤던 요 파츠 젤이랑 섞은 요거 있죠? 요 색깔. 요걸 이용해서 조금 더 두꺼운 선을 나타내 볼 거예요. 남았는데, 항상 저는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버리거든요. 아까우니까, 이런 데다가 넣어주면 훨씬 이쁘니까. 쭉 당겨서, 이런 선도 그릴 수 있고. 더 트위드 느낌이 많이 날겠죠? 이렇게 해주면. 약간 뭉치고 해도 상관없죠? 트위드가 그렇게 생긴 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깊이감이 있어 보여요. 지금 약간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는 많이 틀리거든요. 자, 흰색, 포니 흰색을 이용해서 마지막. 그리고 금색이랑 해서 한번 다시 또 위에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온 아이 위에 이제 흰색은 조금 얇게 너무 두껍게 들어가지 말고
길이를 쭉 늘려서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오돌토돌하게 그을 수도 있고 한 제형을 가진 아이예요. 이런 거는 세미나를 와서 조금 배워야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흰색.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색깔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트위드는 색깔을 많이 써서 올려줘야지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원장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요 실리질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군데군데 약간만 넣어줘서 그냥 느낌만 살짝 날 수 있게 해줘야지,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제 유치해져요. 이렇게 은은하게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무디를 발라서 완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대로 해서 그냥 닦아가지고 손님을 보대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포니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닦아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볼록볼록한 질감의 그런 트위드를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 손은 너무 더러운데, 선생님 손 좀 빌려주세요. 이쁜 손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손 위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커브가 없으니까 좀 커 보이는데, 이렇게 포인트로 올리면 되게 특이하고 좀 깊이감 있는 트위드로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제품 문의나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